안녕하세요. 루니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돼지머리 케이크 4호 사이즈로 만드는 사이즈가 큰 인물 케이크. 자, 그리고 캐릭터 그리기. 또 계란 한판 케이크 핑크색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케이크 이렇게 다섯 가지 만드는 방법. 배워볼게요. 시트는 대량 생산으로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이미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려 봤었죠? 자, 링크 한번 달아 놓을게요. 중탕으로 온도를 올린 계란에 거품을 올려주시고요. 자, 버터에 우유를 넣어서 중탕으로 녹여주실 거예요. 자, 거품이 만들어졌다면 자, 이렇게 놓고 가루 넣고, 가루는 채쳐야겠죠?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없이 충분히 섞였다면, 유지류, 아까 넣은 버터랑 우유를 애벌 반죽해서 섞어줍니다. 는 미리 예열해 두시고요. 잘 섞였다면, 미리 준비해 놓은 팬 위에 유산지 깔아 놓고요. 그 위에 팬닝 해 주시면 돼요. 저는 1호 사이즈의 6배합 작업했고요. 팬닝을 다 하신 다음에는 탕탕 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김을 다 식힌 다음에는 이렇게 비닐에 싸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1.5cm 4장 정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1.5cm 4장 계속 슬라이스 해주고 있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슬라이스 하고 샌딩하고 아이싱하고 다 같이 또 디자인 작업하고 이렇게 이 순서로 해주시면 좀더 많이 수월해요. 그 다음에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 만들고 있어요. 링크 달아 놓을게요. 더보기를 보시면 링크를 확인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샌딩으로 넣어줄 우유 생크림 만들고 있죠. 동물성 100% 이용하고요. 마스카포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도 좀 넣고요. 저는 키친에이드로 작업할 거예요. 왜냐면 대량이기 때문에요. 하나씩 휘핑하기는 힘들거든요. 시트와 크림이 전부 준비되었으면 샌딩 할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시럽 뿌리고요. 버터크림으로 한줄 둘러주고, 그 사이에 생크림 넣어주세요. 생크림 넣고 안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샌딩. 그 다음에 시트 올리고 버터크림, 그 다음에 시럽, 샌딩.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샌딩을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돼지머리 케이크라서 약간 돔형의 모양이죠. 아이싱도 같이 할수 있도록 버터크림을 넉넉하게 두른 다음에 애벌로 모양을 동그랗게 도명으로 잡아줄게요. 추러와 그다음에 이렇게 휠수 있는 스크래퍼 사용하셔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저는 요 휘어지는 스크래퍼를 구입했어요. 구입 전은 더보기에 애벌 아이싱을 냉장고에서 좀 굳혀주신 다음 본 아이싱 할게요. 버터크림으로 작업하죠? 저는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이고요. 살색으로 만들어서 스패츌러로 꼼꼼하게 크림을 발라주세요. 스패츌러로 약간 균일하게 좀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휘어지는 스크래퍼 이용해서 좀더 깔끔하게 돼지 머리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슈가 반죽을 이용해서 귀랑 코를 만들었어요. 이쑤시개를 꽂고 굳혀놓은 슈가 모형을 케이크 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돼지 같죠? 이제 빨간색으로 목에 목걸이를 해줄 거예요. 빨간색이고요. 요거 깍지는 바구니 깍지 대짜리 사용했습니다. 809번 동그라미 원형 깍지 이용해서 리본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7번 깍지 이용해서 눈을 그려줬어요. 웃고 있고 약간은 길쭉한 형태로 귀엽게 눈을 그려주세요. 원하시는 문구가 있다면 바닥에 문구도 써주시고요. 자, 저는 이 문구는 1호 사이즈를 이용해서 써주고 있답니다. 822번 깍지로 양옆에 꽃을 장식해 줬어요. 핑크색이랑 빨간색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 줄게요. 작은 잎사귀 깍지를 이용해서 초록초록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돼지머리 케이크 완성! 다음으로는 4호 사이즈, 큰 사이즈의 인물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4호 사이즈는 지름이 24cm예요. 자, 어마어마한 사이즈고요. 행사용으로 가끔 이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버터크림 둘러주시고 생크림 넣고 자, 시트 올린 다음 시럽 뿌리고 자, 하는 방법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샌딩 해주시고 자, 옆면 에벌 아이싱 해주신 다음에 굳혔다가 그냥 하면 약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굳혔다가 아이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굳히는 시간은요. 그냥 겉면이 살짝 단단해질 정도면 돼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을 살짝 자, 스카이블루 컬러예요. 셰프마스터의 자, 그 컬러 살짝 섞어서 하늘색 만들어서 본 아이싱 해주고 있어요. 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요. 자, 스패출러를 뭐 9인치로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저는 그냥 원래 사용하던 8인치 스패출러 사용했습니다. 자, 옆면에 크림 자, 위에서부터 다 내리기에는 크림이 너무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떠다가 발라주셔도 좋아요. 자, 옆면 예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요. 자, 윗면 밀어내듯이 예쁘게 정리해 주실게요. 스패출러에 크림이 묻어 있으면 무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한번 밀고 닦고 자, 밀고 깨끗한 행주로 닦으신 다음 다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케이크 좀 얼었을 때 도안 작업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입혀주시면 되겠죠. 자, 도안 작업은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자, 테두리 안에 크림 채워 넣고 자, 그 다음에 나이프로 살짝씩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꽃을 만들 건데요. 원래는 짜서 올려야 되지만요. 자, 요렇게 자, 케이크를 돌리면서 요렇게 라운드지게 만들어 주시면 꽃잎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흩날리는 꽃잎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잎사귀도 예쁘게 사이사이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품 완성되었습니다. 사이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세 번째, 캐릭터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는 건요, 자, 똑같이 샌딩 해주시고요. 자, 아이싱 다 마치신 다음, 자, 케이크 살짝 올리셔야겠죠? 자, 그 다음, 도안 작업. 그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옆면 예쁘게 아이싱 하고, 자, 윗면 정리해주고, 자, 특히 이렇게 장식이 별로 없는 깔끔해하는 아이는 윗면 정리 중요합니다. 자, 저는 메인 깍지 1번으로 색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저는 좀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작은, 뭐 얇은, 좀 낮은 번호의 깍지를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입체적이고, 뭐 약간은 둔탁하지만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큰 번호, 그러니까 구멍이 더큰 사이즈로 메인을 잡아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그 아이도 음악과 함께 만드는 방법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도 완성. 서른 살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평생에 꼭 한번 받고 싶은 케이크죠. 계란 한 판. 자, 다른 버전 갑니다. 전에 한번 요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 올려놨으니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시면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겉면 아이싱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컬러보다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색깔은 좀더 진해져요. 자, 그거 감안해서 색깔 조색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란판의 그릴 부분에 이쑤시개로 표시를 해놓고요. 자, 16번 깍지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줄게요. 804번 이용해서 계란들 동글동글하게 짜주시고요. 자, 이때 살짝 위쪽에서 꾹 짜주셔야 예쁜 동그란 계란들이 나올 거예요. 노란색은요, 자, 머리도 짜줄 거니까 병아리라서 자, 12번 이용했고요. 자, 16번 아까 틀 짠, 자, 회색깔을 이용해서 사이사이 꾹꾹 눌러서 예쁘게 별들을 짜주세요. 자, 병아리들을 머리
하트 머리, 자 눈이랑 입 귀엽게 찍어주시면 자, 위에 면은 완성이에요. 자, 저는 5번 깍지 이용해서 리본 만들어주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두꺼운 거 원하시면 7번도 괜찮아요. 자, 문구 새겨주시고요. 작은 하트들로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5번 깍지 이용해서 해피 버스데이 자 생일 축하합니다 문구 써주시고요. 자, 요 케이크 높이가 높기 때문에요. 옆면에 이제 요렇게 문구가 있어야 훨씬 더 예뻐요. 자 805번 깍지 이용해서 구슬을 총총총총 짜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란도 완성. 마지막으로 골프장 케이크예요. 골프장 케이크는 굉장히 좀 간단할 거예요. 샌딩과 아이싱 영상은 많이 담아놔서 이번에는 이미 되어 있는 아이싱에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물, 연못이 들어갈 부분을 이 수시계로 표시해놓고 자, 원하시는 컬러를 나이프로 조금 거칠게 이제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으로 펴바르고요. 자, 그 다음 몽블랑 깍지 소자리 이용해서 잔디들 표현할게요. 자, 여기서 잔디는요, 농도.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너무 묽으면 다 붙어버리거든요. 자, 너무 되직해도 이렇게 퍼질 수 있으니까요. 웬만한 농도 잘 맞춰주시면 돼요. 아까 계란 한 판에 썼던 노란색을 이용해서 병아리 만들어주고요. 자, 이목구비 귀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2번 깍지 이용해서 문구 써드렸어요. 아버님 인생 나이샷입니다. 자, 골프채 모양도 그려주시고요. 자, 빨간색 이용해서 포인트를 좀 주었어요. 자, 이쑤시개에 빨간색 종이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요. 골프장 케이크도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크 모듬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대량 생산하는 방법 도움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